1836년 1월 1일 여기 조선이라 불리는 위태로운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강대국인 청나라의 조공을 바치며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조선의 어린 왕은 양반이라 불리는 최상위 사회 계급의 꼭두각시처럼 휘둘리고 있으며 나라 전체가 부패하고 과거에 갇혀 발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빈곤하게 살아가며 대부분 농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소수의 지식인들은 오늘도 궁궐에 모여 왕에게 외칩니다. 조선의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5명 중 1명꼴이니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보이지 않으며 나라에는 망조의 기운이 만연하다.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청나라는 아편으로 인한 다툼이 점차 심해지고 있고 이웃나라 일본은 무시무시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아직도 세도 정치에 갇혀 우물한 개구리와 같은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조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조선. 나라 상태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예산을 보면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넉넉한 상황도 아닙니다. 현 상황을 유지한다면 상관없겠지만 우리는 조선을 강대국으로 만들 계획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토지 기본조세를 1단계만 더 상승시키고 정부의 임금을 최대로 올려 지식인들의 세력을 키워줍니다. 쓸모없는 국방비 지출도 대폭 삭감, 그리고 주요 물품의 소비세를 징수하여 나라의 국고를 넉넉하게 채웁니다. 지금 조선은 조세 역량이 끔찍할 정도로 낮기 때문에 국가를 좀 먹고 있는 양반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는 이상 세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으며 이렇게라도 영끌을 해야 자본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부 행정청사를 건설하여 조세 역량을 올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해결책이고 효율이 좋지 않아 지출만 더 늘어날 겁니다. 개혁을 위해선 경제, 무역, 조세, 노동권 법들을 싸그리 바꿔야 하지만 양반의 나라인 조선은 정치 자체가 꽉 막혀 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태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조세 관련 기술 개발을 통해 조세 역량을 상승시키고 바닥부터 천천히 국가를 개혁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중앙기록보관소 설립을 통해 정부 행정청사의 작업 방식을 개편해주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공장 건설을 통해 자본가와 기업가를 육성할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농부에서 공장의 노동자로 바뀌게 되면 양반은 자금 수입줄이 막혀 서서히 말라 죽게 될 겁니다. 조선은 사실상 청나라의 속국인 상황인데 이를 잘 이용하면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부족한 재료나 물품은 청시장에서 가져오면 그만이고 남는 상품은 버리지 않고 바로 청시장에 유통시킬 수 있습니다. 즉 공장을 돌리기에는 최적의 상황이죠. 건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철조 건물 기술을 획득하고 공장이나 광산을 미친 듯이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다 도심지에 있는 시장도 현대화하여 자본이 조선 전체에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유도합니다. 일단 석탄과 철광산을 확충하고 가구 제조사와 방직 공장을 건설하여 본격적으로 장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간단해서 만들기도 편하고 조선의 백성들도 필요로 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생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대규모 건설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만 아직 금보유고는 충분하고 건설된 공장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적자 문제는 금방 해결될 것입니다. 한편 옆나라 일본은 미승인 강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네요. 인구와 국내 총생산을 비교했을 때 조선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청나라가 있죠. 일단 경쟁 구도를 선언하면서 조선의 외교력을 세계에 과시하고 관계 훼손을 통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와 동시에 서양의 강대국들과 접촉하기 시작합니다. 관계 개선을 통해 우호적인 외교를 유도하고 청에게는 조공을 바치는 대가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대남의 압박을 넣어달라고 합니다. 조선에게 땅 하나를 넘기라고 말이죠. 이는 버마와 캄보디아, 동인도, 회사와 같은 인접 국가를 도발하는 행위겠지만 든든한 청나라가 확실하게 개입만 해준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구경만 하면 상대가 강경하게 나올 시 청이 외교전에서 물러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선도 약간의 병력을 파병합니다. 이 외교에서 승리하면 조선은 대남의 통킹을 얻을 수 있고 청나라는 전쟁 배상금을 뜯어낼 것입니다.
반대로 외교전에서 진다면 조선과 청은 체면만 구기겠죠. 동인도 회사의 개입으로 결국 전쟁까지 가나 싶었는데 전쟁까지 불사하겠다는 청나라와 조선의 의지에 대남이 눈물을 머금고 굴복하면서 북부의 땅을 조선에 양도합니다. 대충 보면 통킹 지역은 쓸모가 없는 땅으로 보이겠지만 청나라와 딱 붙어 있어서 방어가 용이하고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의 아편 농장도 가지고 있죠. 꾸준히 자원 개발을 해나간다면 고무자원도 채취할 수 있어 투자하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인 땅입니다. 대남 외교전의 승리로 자신감을 얻은 조선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일본의 압력을 넣기 시작합니다. 늘어난 조공으로 기분이 좋아진 청나라는 이번 외교전에서도 조선을 도와주었고 아직 서양과 제대로 된 외교 루트를 확보하지 못한 일본은 1840년 6월 어쩔 수 없이 규슈를 조선에 양도합니다. 규슈 지역은 4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으며 유황이라는 전략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황을 사용할 곳이 없지만 화학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하면 유황은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거기다 조선에는 부족한 노동자가 많아 대규모 농장을 굴리기에도 좋겠네요. 아, 하필이면 조선이 규슈를 합병하자마자 화산이 터졌습니다. 수많은 건물과 작물이 파괴되었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상황. 아직까지는 점령지라 그냥 방치할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규슈 지역에 무려 5년 동안 대규모 지원 정책을 발동합니다. 이는 규슈 지역의 황폐화를 줄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멈춰있던 산업기술이 개발되면서 고급 제품들이 공장에서 출고됩니다. 방직 공장에서는 사치 의류가 생산되고 가구 제조사에서는 사치 가구, 유리 공장에서는 유럽인들이 환장하는 고급 도자기들이 생산됩니다. 이러한 공장들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구와 같은 필수 자재 비용 절감이 중요한데 청시장을 잘 관찰하다가 부족한 자원이 보이면 바로 생산량을 늘려줍니다. 일단 공구 작업장은 충분하게 건설해둬야겠네요. 정부에서는 양반을 멀리하고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세력, 기업가를 열심히 밀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의 법과 경제체제는 양반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반의 힘은 여전히 막강합니다. 거기다 기업가를 밀어주다 보니 노동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하류층에서는 정부에 반대하는 급진파 세력이 힘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규슈의 공장들은 일본계 주민들을 이등 시민이라는 이유로 고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아편 농장이 대규모로 운용되면서 국내에서 아편 중독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치안이 불안한 규슈를 중심으로 아편의 오남용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현대화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나의 성장통과 같은 일입니다. 일단은 균형을 잘 유지하며 일본계 주민들을 조선에 동화시키고 기업가들을 계속 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847년 9월부터 규슈의 유황광산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최신 채굴 기술인 대기압 엔진 펌프가 도입되어 엄청난 양의 유황을 채굴합니다. 1849년 6월에는 철로 운송이 본격적으로 조선 전국토에서 시작되었고 경기도에 있는 전동기 공장에서는 수요를 맞추기 위해 강철을 이용하여 수많은 엔진들을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각 지역마다 건설된 철로에서는 증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으며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과 노동자들을 운송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에는 거대한 도시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도시와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양서에서는 호화로운 도시 건물들과 연애를 즐기는 사람들도 인해 하루가 멀다 하고 축제와 같은 날들이 반복되고 상류층과 중산층들 사이에서는 충성파가 급증합니다. 대리석 벽은 영롱한 광채를 발산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목소리는 불멸하는 도시에 생명을 불어넣네. 높은 건물이 지는 해를 가리고 아이들은 벽돌을 장난감 삼아 갖고 노네. 연기는 구름과 뒤섞여 하나가 되고 다음 기차의 도착을 알리는 종소리가 어렴풋이 들리네. 진보가 다가오네. 1851년 9월, 이미 일본의 경제력을 능가한 조선은 일본 병합을 위해 다시 한번 외교전을 준비합니다. 조선은 추부 지역을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간사이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땅을 줬다가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청나라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쟁을 선택합니다. 엄청난 숫자의 조천 군대가 일본 전역에 상륙하기 시작했고 이미 중요 거점을 상실하여 경제, 군사적으로 낙후한 일본은
신식무기로 무장한 조천군대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1년이 넘는 치열한 전투 끝에 일본은 항복하였고 조선의 추부 지역을 넘깁니다. 추부는 인구 600만 명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조선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장을 돌릴 수 있는 엄청난 숫자의 노동자들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를 축적한 일본인 노동자들은 삶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성으로 몰려들고 있고 조선 정부는 이를 허용해 주기로 결정합니다. 앞으로 일본인들은 차별 없이 도시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1855년 양반을 중심으로 조선의 급진파 세력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업가들의 세력이 점점 더 커지면서 농노제 폐지를 주장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양반들은 군사를 일으켰고 이에 조선 정부는 청나라 군대와 함께 반란군을 토벌합니다. 정부군이 수도를 중심으로 버티고 있는 동안 청나라군이 만주에서 내려오면서 반란군을 공격합니다. 결국 이번 반란으로 양반은 조선 내부에서 일시적으로 숙청되었으며 기업가와 함께 대승불교와 전원주민, 지식인들이 힘을 얻게 됩니다. 덕분에 양반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농노제 폐지 법안이 드디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농노제 법안을 폐지하지 못한다면 양반은 계속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는 법안 폐지가 최우선 과제입니다. 1869년 1월 이제 조선은 청나라 도움 없이도 일본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약해진 일본을 그 누구도 돕지 않았으며 천천히 밀리고 밀리던 일본은 홋카이도 전선에서 버티다가 결국 전멸합니다. 이리하여 조선은 일본 전체를 완전히 합병하게 되었으며 일본이라는 나라는 아시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꾸준한 경제성장과 일본의 저렴한 노동자들을 확보한 조선은 해마다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인구는 4,500만 명, 국내 총생산 순위는 전 세계 7위를 달성하게 됩니다. 현재 6위가 러시아, 8위가 미국인 걸 보면 어마어마한 순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의 거리에는 왕과 국가를 찬양하는 외침으로 가득했고 한민족은 우수하다는 이론이 전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경기도의 식품 공장에서는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식료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저렴한 가격 덕분에 모든 국민들이 배불리 먹고 지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공장에서는 유황을 이용하여 비료와 다이너마이트를 생산하며 농장과 광산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발전소를 건설하여 전기까지 생산하게 되면서 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거리 곳곳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미 기업가들은 전기가 미래의 핵심 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고 조선의 공장들은 전기를 활용하여 더욱더 힘차게 돌아가게 됩니다. 1875년 3월 드디어 농노제가 완전히 폐지되게 됩니다. 봉건 시대적 제도인 농노제의 금지로 양반들은 완전히 몰락하게 되었고 노동조합과 기업가들이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기업가들은 정부의 지식인과 결탁하여 자유주의 정당을 만들게 되었고 양반은 군부 및 종교인을 규합하여 보수 정당을 설립합니다. 이때부터 조선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 경제체제는 간섭주의 법안이 통과되어 자본가들의 힘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었고 전문 경찰법안으로 법률 집행부 기관이 새롭게 설립됩니다. 이 기관은 조선인과 일본인의 갈등을 해결할 것이며 국내에 존재하고 있는 급진파 세력을 철저하게 감시할 것입니다. 거기다 구시대적인 토지조세는 이제 인두조세로 바뀌게 되며 지식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결국 통과되게 됩니다. 그동안 낭비되며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던 세금 시스템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조선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하류층은 여전히 빈곤하고 중류층과 상류층은 풍족하게 지내는 등 사회의 빈부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하류층을 위한 복지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1880년 10월 통킹에서 고무 재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선은 아편과 함께 고무 또한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게다가 홋카이도에서는 대규모 금 광산이 발견되어 조선 정부의 재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소문으로는 금관 지대가 벌써 고갈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조선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추부에서는 새로운 전략 자원인 대량의 석유 채굴지가 발견되었고 조선은 석유를 활용해 자국 내 산업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1883년 8월에는 공식 국교를 강요하지 말고 종교는 국민이 선택하게 하자는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조선의 성직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를 끝까지 막았지만 정부의 우호적인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통과됩니다. 이후 대승불교가 반대하던 공립학교 법안이 드디어 통과되었고
조선의 낮은 식자율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으며 동등한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60년 전 양반에게 휘둘리던 조선의 어린 왕은 이제 나이가 들어 카리스마 있는 입헌군주정의 군주로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주력 정당인 자유무역당을 이끌고 있는 기업가 세력은 절대적인 충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외에도 군부와 지식인, 소시민 또한 조선 정부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딱 두 개의 세력만이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는데 바로 양반관리와 대승불교 승려들입니다. 1890년 12월 사실상 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조선은 드디어 청나라에게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청은 압도적인 물량으로 조선을 찍어 누르려고 하지만 조선 또한 예전처럼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213개의 정규군 대대와 잘 훈련된 장군들이 군대를 이끌고 있으며 모두가 서양 군대에 밀리지 않는 최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대에 도입된 유산탄 화포는 끔찍한 살상력을 자랑하며 이는 병력의 숫자 차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입니다. 서양 세력들은 미리 손을 써둔 탓에 이번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조선은 독립 이외에도 남만주, 외만주의 정복과 전쟁 배상금을 요구합니다. 물론 청나라 또한 일본의 해방을 요구하고 있죠. 사실상 일본은 청나라 때문에 조선으로 넘어간 거라 배가 많이 아팠나 봅니다. 드디어 운명을 건 승부가 시작됩니다. 조선은 청나라의 군대가 완벽히 집결하기 전에 먼저 공격을 시작하여 적의 군대를 순식간에 녹여버립니다. 이에 청나라군은 당황하여 전선에 도착하는 족족 군대를 날려먹었고 조선군은 강력한 화력으로 청나라군을 압도합니다. 순식간에 만주가 조선군에 의해 점령당하자 결국 압도적인 사망자와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청나라는 조선의 요구에 응하게 됩니다. 1903년 5월 조선은 만주를 차지하게 되었고 드디어 당당한 독립국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게다가 청은 적지 않은 금액을 매달 조선에 배상금으로 내기 시작했는데 반세기 만에 조선과 청의 관계가 정반대로 바뀌었네요. 하지만 무조건 기뻐하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청나라에서 독립하면서 조선은 이제 독자적인 시장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청나라 덕분에 알아서 물건이 팔리고 재고 처리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무역과 시장 관리를 직접 해야 합니다. 원자재가 부족해지면서 조선의 공장들은 가동률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생산된 물건 또한 팔리지 않자 일부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해고되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은 가난해지기 시작했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조선 경제는 계속해서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엄청난 적자가 연일 고점을 갱신하면서 조선의 금 보유고는 바닥을 찍고 조선에는 대공황이 불어옵니다. 관북에서는 식량이 고갈되면서 대규모 기근이 찾아왔고 하류층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기 시작합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급하게 서양의 국가들과 접촉하여 무역로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창고에 잔뜩 쌓여있는 물건들을 해외로 직접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전국에 조선소를 건설하여 배를 만들고 영남과 일본에는 대규모 무역 항구를 만들어 물건을 해외로 실어 나릅니다. 아편 또한 청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국가의 군용으로 팔아버립니다. 최근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있고 군대에 존재하는 야전병원에는 아편이 필요하기에 수출은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바닥을 향해 내려가던 조선의 국내 총생산은 다시 위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다시 고점을 갱신하여 안정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수지를 체크해보면 청나라 독립이 조선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하나의 그래프에 다 들어가지도 않네요. 경제가 안정화되면서 인두조세에 이어 비례조세가 통과되었고 국가의 재정은 더욱더 튼튼해집니다. 여유가 생긴 정부는 예술학교를 건설하여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들은 세상에 드러나기가 무섭게 부유층의 저택으로 배송됩니다. 정부 행정청사가 늘어나면서 국가의 행정력이 강화되었고 이에 교육부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의 접근성과 민족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량의 행정력이 교육부에 집중됩니다. 1916년 8월에는 조선 만국 박람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양반을 비롯한 일부 세력의 방해로 준비에 약간 차질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시대 최고의 박람회로 칭송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번 이벤트로 조선의 위신은 5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자신감이 생긴 조선은 썩어나는 돈을 처리하기 위해 수도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고층 건물을 건설하기로 합니다. 이 마철루는 경기도 한성에 건설되었으며
수천 명의 노동자와 건축가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서양에서는 조선이 하늘에 닿을 만한 건물을 건설했다며 연일 신문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1919년 4월 16일 조선은 미승인국 지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웃 열강인 러시아와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번 전쟁에는 저번에 패배했었던 청나라가 참전한다고 하는데 러시아와 청나라의 군대를 합치면 숫자가 무려 1000개를 넘어갑니다. 하지만 청나라의 군대는 이미 90군대로 입증된 상태고 러시아는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장기전을 치르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조선은 열강으로의 승인과 러시아가 장악한 홋카이도의 반환을 요구합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각 전선에서는 참호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보병들은 참호에서 버티며 기관총을 난사하고 있으며 한 번 공세할 때마다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기세 좋게 덤비던 청나라는 조선군의 참호에 막혀 엄청난 사망자를 발생시켰고 결국 먼저 항복해버리고는 전선에서 이탈합니다. 남은 러시아 또한 홋카이도에서 밀리면서 극동에서 서서히 쫓겨나기 시작. 2년이라는 긴 시간 끝에 전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러시아는 항복을 선언. 드디어 조선은 러시아와 싸워 이김으로써 당당하게 열강의 라인업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지금 조선은 유럽의 통일된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강력한 국가입니다.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죠. 그리하여 열강으로 인정받은 조선은 이제 전쟁보다는 내정에 힘쓰기 시작했고 노령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복지 정책들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이주 제한 폐지와 다문화 정책을 통과시켜 조선 내부의 갈등을 종식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대통령제, 보통선거권, 임명관료제, 초등 교육 의무화 등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되어 조선이라는 국가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듭니다. 조선은 이제 자유롭고 사상을 탐구하기 좋은 곳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 세계의 사상가들이 낙원을 찾아 모여들고 있습니다. 1935년에는 공화정 정부가 새롭게 조선에서 출범했고 이제 조선은 대한으로 불리며 여성 대통령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꼼꼼함과 뛰어난 정치적 감각, 영감을 불어넣는 웅변과 유능한 외교관인 그녀는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동조합과 지식인과 함께 대한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대한의 각종 부서들 또한 활발하게 일을 해내고 있으며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되어버린 대한의 사업체들은 다양한 물건들을 수출하며 경제를 최선도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총생산만 따지면 이미 대한을 따라잡을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나름 1위라고 불리던 독일 또한 대한과 비교했을 때 경제 규모만 2배 차이가 납니다. 인구는 8,500만 명을 돌파했고 식자율 또한 67%를 돌파. 100년 전 20%를 간신히 맴돌던 시절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836년부터 1936년까지의 조선을 체험해보았습니다. 초라했던 청나라의 속국으로 시작하여 전 세계를 아우르는 강대국으로 성장하기까지 많은 사건들과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 이렇게 멋진 국가로 재탄생해버렸네요. 만약 여기서 100년만 더 시간이 흘러간다면 과연 대한이라는 국가는 또 어떻게 변화할지 궁금해집니다.